라고 하는 새끼 강태는 아예 저런 말 하는 것 같다. 강퇴하는 건좀 아니지. 뭔가 좀 이상한데? 오케이. 아우, 더럽게 깜빡거리네. 좋았어. 배달 오는 시간이? 배달 얼마 남았니? 배달 현황 좀 봐볼래? 풀 영상은 아마 안 올라올 거예요. 네. 그거 풀 영상 어떻게 올려요? 너볼줄 모르니? 내가 볼게, 랄프야. 아니, 들어왔어요. 형, 로그인 해야 되는데. 44분 남았네. 아이고, 한참 남았네. 1시 48분 도착이래요. 아이고야. 오케이. 저와 약발방 빠르게 가. 오늘 약발방 끝나면 나가야지 하는 새끼 강퇴. 저 씨발로 못 보게 만들어 방송. 건방진 새끼. 응, 못 봐. 응, 비로구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는 사람이 있고 운동해도 잠이 안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잠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헬스 상담 방이었네? 나이방 들어오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인천 나온님? 아, 네, 저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 맞아요. 뭐야? 저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알겠고. 네네. 네, 디니님 반갑습니다. 인천 라운님, 하나 물어볼게요. 아, 듣고 싶지 않아요. 말 걸지 하나만 마세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리 님 중국 끌게요. 착장, 죽장, 저 소리 껐습니다. 자기야! 아, 뭐야, 저 연예인 병. 아, 저말좀 걸지 시발년이 말아주세요. 진짜. 예? 저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데. 아니, 하얀 목소리님,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예. 왜 욕을 하세요? 뭘 잘못했다고? 아, 네가 자꾸 연예인 병 쳐걸린 것 마냥 지랄하잖아요. 유대용! 아니, 워낙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들어오면 제 코트 맞아? 아, 코트 찐임? 씨발, 진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아니, 근데 욕할 거예요, 그럼 그게? 쳐나가, 빨리. 아, 욕을 하지 마세요. 왜 저, 욕을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망신 주려고 하세요? 알았어요. 예,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예. 왜 나한테 망신하냐고! 잠시 후 소간에 있는 악마가 탄생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 진행해주세요. 저 없이 뭐 진행 안 되나요? 아, 조용하세요, 그러면. 네네. 네. 아무튼 간에, 차장 죽장님. 그러니까 중국인도 쓰람이라고요. 욕하지 말라고요. 아, 저는 저분 소리 꺼가지고 아예 안 듣고 있어요. 예. 아, 저, 씨발. 뭐야, 그, 이렇게 혼잣말하고 욕하는 나을님. 거예요. 아니, 뭐 타겟 정해진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여러 아, 왜 명이서 한 명. 나한테만. 네? 뭐라고요? 아니 근데 방장님도 중국년인데 왜 계속 아가리 터세요? 아니 근데 명칭 중국 사람이 여기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중국 중국 사람이 사람 여기 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방장님 사람 내가 조선족인데요. 그러니까 오디오 겹쳐요. 메이플님 조용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 조선족인
아, 하얀 목소리님 조선 중이신데요. 아, 아니, 제가 듣고 좀... 있어요. 아니, 욕 좀 하지 마요, 하얀 목소리님. 예. 이거 어쩌라고. 예? 아니, 착장님이 마이크 좀 켜보라 하시는데. 아, 전 저 사람 소리 꺼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꺼지시라고요. 이 방장 개 병신 같은 년아. 아니, 저기 메이플님.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고요. 얘들아 싸우지 마세요. 아니, 좀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세요. 아니, 저기 방장님. 아, 왜 그래요, 방장님? 왜 자꾸 욕을 하시고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자꾸 중국인을 욕하잖아요. 아, 본인이 중국인이에요? 아, 잠깐만요. 저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안에서 사시는 중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전라남도 광주 사는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니까 대체 뭐가 잘못이냐고요. 아니 근데 사람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는 아 진짜 어디 아, 너무 겹친다. 방제 방관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관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 오디오 예. 겹치는 인간들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방장님 왜 갑자기 야! 왜 예. 아니, 방제 왜 병 있으세요? 아 왜 그래요? 아 뭐가요? 아.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년들은 다 뒤져야 돼요. 아니 메이플님, 아니 메이플님 중국인 욕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저렇게 혐오를 어이 안경잡이 닥치라니까. 아니 저런 혐오를 조장하시는 분들 참 너무하시네. 네. 아 제 말이요 진짜. 아니 근데 인천 나얼님도 중국 싫잖아요. 왜? 아니 근데 저 중국이 저는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존중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람인데. 저희 방장님. 네. 시진핑 개새끼 해봐. 못하지? 못해요. 시발려나? 아니 왜 욕하세요? 시발려. 처음부터 알아봤다 이 개미친년아. 쓰레기 같은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미안해. 미친 새끼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러는데.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만 그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중국 공안 부른다 이 쌍년아. 공안 부른다. 죽여? 너 죽일까? 공안은 우리 아빠 살아있어. 우리 아빠 인체의 신비에 너 보낼까? 저는 자살 안 해요. 무식한 년. 공안 하지 마세요. 공안 무서워요. 아, 이제 저 장난 그만 칩시다 여러분들. 예. 네, 아 저도 저 여러분들 욕짓거리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저 착장죽장님 근데 너무 님. 아 잠깐 착장죽장님 제가 소리 킬게요 그냥. 시비 걸지 마세요 착장죽장님. 저는 뭐 하나 여쭤본 거 몇 시? 아 소리 꺼야겠다. 말 안 들어. 듣고 싶지 않아. 원숭이 같은 새끼. 시비 걸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뭘 물어본대 개새끼가. 듣고 싶지 않다고 이 개자식아. 버러지 네, 새끼야. 아니 나한테 너무 시비 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저는 뭐 아, 힘들어. 왜 한숨 쉬고 지랄병이야. 방장님. 응? 왜 가오 잡으세요? 가오 안 잡았어요. 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키도 땅딸보만년이 너 키 몇이에요? 뭐라고요? 땅딸보만년이? 땅딸보만년. 땅딸보만년이? 아니 전 땅딸보년을 봤나? 아니 야 이 따치년아. 이거 완전. 야 이 따치년아. 비웃음 신. 아니 저기 방장님. 일단... 네? 아니 키 몇인데요? 예. 아니 키 몇이냐고 인마. 아우 사람 마을 길을 못 알아들어. 이거 비밀로 하냐? 비밀로 하냐? 너 연변 출생이야? 저 시안 출신이에요. 시안 출신. 시안이 어디지? 중국에. 중국 시안에 살아서. 시안성? 시안 뭐예요? 네 맞습니다. 저 한 살 때 이제 그렇게 살다가 한국으로. 중국어 왔어요. 좀 해봐요 그러면은. 저 아니 중국어 못해요. 응, 엄마랑 대화가 안 되거든요. 응, 시진핑 개새끼. 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시진핑 마시라고요. 개새끼. 나 중국인 욕하지 마시라고요. 시진핑 십자성. 아, 시진핑 개병신. 아니 욕하지 마시라고요. 내 다음 시진핑 따까리. 아, 저 미친 초딩 새끼 저거. 욕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엄마랑 한강 가서 그냥 목. 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아, 나 메이플. 아, 잠깐만, 나 메이플 하는 중 나 저 새끼. 하긴 못 오신다고요. 아, 저 새끼 소리 끌게요. 우리 마마 못 오신다고요. 메이플 하는 중 저 사람은 좀 심하다. 선 넘는다. 재미없다. 나 저 새끼 소리 끌 거야. 착장죽장님 소리 킬게요. 끄세요. 네, 끄세요. 착장님 이제 말씀해 보세요. 저 새끼 병신 삐졌네. 자존심만 있는 새끼. 또 해봐. 나한테 질문한다고 개자식아. 말 못하죠? 소리 꺼야지. 왜 없어지죠? 떨리죠? 아니, 저희 방장님. 네. 중국 말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중국 욕하지 말라고 지랄병이세요. 우리 마마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 어마이가요? 네. 어마이가 마마라고. 마마. 이거 엄마. 아, 네. 어마이가. 이거 어마이가 아니라 마마라고요. 아, 어망이요?
닥치세요 그냥. 어망이요? 오빠 새끼야. 그러니까. 어망 어망. 아니 어망은 제주도 사투리예요 여러분들. 네.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아 디디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디디님. 네?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중국인 좋아해요. 그래요. 이게 원래 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나도 중국 사실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이 있는 곳은 중국이 맞긴 해요. 왜냐면 또 인구 수도 워낙에 또 많고 언젠간 굉장히 중국이 한국을 먹을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중국이 가장 지금 미국에서 가장 견제하고 있는 게 중국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건 그 기득권층이 다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네. 너 같은 개병신 시진핑 따까리 새끼가 아니 따까리는 아니야고요.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고 네 나라의 자부심 느껴봤자 니한테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냐? 네 콩고물 떨어지죠. 너가 그게 문제야. 미국이 이 한국을 먹을 거고 이 아시아 전체를 통일을 시킬 건데 그냥 박쥐나 처먹지 마, 이 개병신아. 내 박쥐 안 먹어요. 너네들 때문에 코로나 나의... 생기고 너네들 때문에 우한 폐렴 걸려가지고 잠깐만,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라고요. 얼마나 지구상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너네를 대해줬는데 이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어?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억압하고 미국에서 나온 거야. 니네가 뭐 쌈을 어? 김치도 니네 거고 한복도 너네 거고. 김치 우리 거 맞아요. 한복도 우리 거 맞아요. 아유 정말 차오파이로 한복도 우리 거 맞고요. 족도도 우리 거 싸대기 때려버릴까 보다. 개 같은 년 판다도 우리 거고요. 판다 너네 거 맞아. 네 우리 거 맞아요. 근데 너네 거 맞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냥 해봤어요 그냥. 오마이. 그러니까 약간 자기 자랑? 아 근데 인연은 되게 웃긴 게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년이. 아니 중국어 못한다고요. 너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중국 출생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중국을 그렇게까지 저기 한다는 거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언어가 무슨 언어야? 제가 자랑스러운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언어잖아. 근데 네가 지금 한국말을 하면서 중국어를 아 중국 욕하지 말라 그러고 중국을 치켜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조선족 같다니까? 존나 엮여. 그러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조선족 맞다고 난. 아 조선족이야? 네 조선족 맞다고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안 출신 중국인이고 아버지는 전라도 광주 분이시라고요. 와 전라도 걸러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러니?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아. 어질어질하다. 조건 이거. 진짜 아니, 너무 더럽네요. 그러면은 아니, 중국인. 네네네. 아니 중국인 다 싫어하면 그럼 중국인. 소리 꺼야지 개새끼야. 아, 안 들어. 네, 나한테만 이렇게 기준이 엄격한 건데. 아. 아니 근데 안 되겠다. 옷 찢어야겠다. 아니 찢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니까, 물병 가져와. 씨발 물병 가져. 방장아. 그러니까, 대가리 좀 깰게. 방장아. 네. 12시 지나서 이제 월요일이야. 좀 사람 좀 대라. 사람 됐는데요? 주말에 사람이 많아. 중국인도. 주말에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그냥 어 토큰 방파가지고 이런 개짓거리 하지 말고 어. 사람 인마. 어? 나한테만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 건데. 쿵쿵쿵쿵쿵. 어, 재미없어. 고니치와. 아. 감자 감자. 방장님. 안녕하세요. 방장님. 아, 뭐야? 안녕하세요. 방장님. 아, 네. 감자 인사 좀 해 주세요. 감자 꽃등님 오랜만이요. 어 반갑다.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 근데 무슨 꼬딩이 한다고 들으세요? 그냥 너 목소리가 뭐야? 여전히 부배 아들 같구나. 응? 그럼 뭐만? 조목질 하세요? 네? 조목질 조목질 하시냐고요? 내 마음이야. 너 이 방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잖아 이 개병신아. 영향력 있으면 어쩔 건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같은 어쩔 거냐고 병신아. 네 소리 꺼버리면 어이. 그만이야. 소리 꺼야지. 소리 끄면 그만이야. 아니 싸우지 마. 왜 싸워 갑자기. 아, 소리 꺼야지. 아 저 감자 진짜. 감자가 왜요? 좆간잖아. 아 근데 지금 방 분위기 너무 좀 어수선하고 이상해졌다. 마치 방상의 방장의 정신 머리처럼. 그러니까 네가 들고 와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방송하려는 새끼들이 나 때문에 훨씬 더 재밌어졌어. 쪽지를 보내고 있어. 쪽지를. 그럼 네가 방송해봐. 제가 왜 방송을 해요? 못하겠지? 왜 못해요? 못하죠? 할 수는 있는데 해봐.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 방송 왜 안 해? 방송을 해서 왜요? 아니 방송 왜 안 하냐고. 방송을 왜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왜 하냐고요 제가. 나는 재밌어서 해.
어쩌라고요, 그럼? 아, 뭐야, 대화 방식이 되게 쓰레기 같다. 감자야. 감자야. 네. 이 방 재미없다. 왜 말이? 왜요? 빨리 꺼져 그러면. 당장 욕 좀 해줘, 감자. 빨리 빨리 꺼져. 방장 욕하냐고? 어. 아, 감자 이 씨발년이 너 꺼져봐. 방장 내 여친 있니? 아, 뭐라는 거야. 저 씨발 장애인 새끼가. 어? 아, 짜증나. 귀 씻고 싶다. 아.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미리 나갈 걸. 아, 진짜 듣기 싫어. 부천 부평 팬더 술방송 안녕하세요. BJ님 아니 나가서 노력을 하지 토크온에서 여자 게스트 구하고 있는 거 너무 추하다. 반갑습니다. 이천널 코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족 같아요. 응. 이천널이라는 닉네임이 너무 많아서. 아니 방장님. 또. 아니 방장님 왜 방관리 안 하세요? 인천널 안녕하세요. 저 보뚜미인데요. 네? 저 보뚜미예요. 보뚜미. 보뚜미가 뭐죠? 무언가가 뚱뚱하다는 것 같네요. 꼭 닉네임이. 보뚜미예요. 보뚜미. 네. 상상을 자극시키는 보뚱이가 뭔가요 대체? 아 닉네임이 자기 닉네임 보뚱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닉네임이 네네. 좀 뭔가 좀 천박하네요. 아 그 님이 아는 사이에요? 아 몰라요. 님 아는 척하는 기억 안 나실걸? 네 제가 뭐 토크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왜 이 방은 계속 자주 들어오시죠? 보라돌이 뚱뚱한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안 차가지 마세요. 인천나라님 근데 네. 근데 야.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죠 여기는? 아 저는 됐 일 중이에요. 네. 지금 토콘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이방저방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제 일이라서 토콘 보안관 뭐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 방에서 저번에 기억하세요? 저한테 야, 지신 거? 오안관이라고. 아 근데 분홍정자 나 쟤 왜 저러지? 나는 쟤 너무 싫다.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사람들 말할 때 껴들어요? 아, 아니 본인 여잔 거 알겠다고요. 근데 목소리가 좆 같아가지고 듣고 싶지 않다고요. 왔어요. 말이 좀 심하시네. 아, 진수님 마이크 너무 커요. 진수 강태. 진짜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달고 들어온 애가 많아요, 인천님이 자꾸. 모르겠어요. 저는 저런 중국 매미 새끼들. 님 방금도 무슨 줄줄이 소세지. 아, 저도 진짜 화나고 짜증나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전 저 혼자 스토커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또 저런다. 아니 왜 그래? 아니, 분홍님도 인천님. 분홍님도 내가... 인천님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 내가 먼저 있었어. 아니 근데 난 저 사람 심리가 너무 불쌍해요. 분홍 정자라는 분. 근데 그거 알아요? 분홍님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분홍 정자는 찍찍 니 뭐니까 미친년인가 진짜. 아니 근데 저런 사람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익명성에서 오는 어떤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아 그때 네, 사람이랑 하루 종일 네. 일상 속에서 남들이랑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토크온 같은 데 들어오면 유독 막 이렇게 많이 좀 상기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나은님 그때 그런 분들이 저런 굉장히 불쌍한 부류예요. 네네. 친구 없지. 예? 밖에 나서 누구 대할 사람도 아, 없지. 오늘 왜 그러시냐고요. 지인도 없지. 네. 아까 전에 저한테 좀
교육당하시고 좀 조용하시다 갑자기 왜 또 흥분했어요 이렇게. 알았어. 또 인천님 보자마자 또 흥분해가지고 왜 그렇게. 아니 그냥 제가 방송을 해서 그런 것도 좀 크죠. 왜냐면 이제 방송 시청자들 좀 있으니까. 아, 방송에 제가 그러면 뭔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 뭐 희열감 이런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엄마 나 TV 나왔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네네네네. 아니 엄마 나 TV 나왔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 같은 거 보면은 시민 인터뷰할 때 뒤에서 막 V 하고 막 이렇게 쳐갈 때 재민이 새끼들 아 나 이런 씨 흥분해가지고 아니 이건 나이 보세요 계속 제 말 막으려고 하잖아. 제 말 막으려고 하잖아요. 알겠거든요? 저거 보세요. 찔리는 거예요. 친구 없고 주변 사람 없고 유일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유일한 빗줄기가 토크온인 거죠. 아니 그때 분홍 정자님 제발 본인의 천박한 어떤 그런 신경을 그 여기다가 토로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밖에 나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세요. 네네. 밖에 사람이랑 대화를 못 하니까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익명성 믿고 그 익명성이 다 아 진짜 그렇게 나오겠다. 분홍님 코트님 전여친 아닌가요? 인천 나올님 살 빠질 때까지 때려드려요? 아 근데 좀 분홍님 제발 좀 야 강제 다이어트 시켜줘? 근데 나는 사실 방장님 이 새끼를 방치시켜놓는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차피 스트레스만 네. 유발하는 저런 더러운 인간들은 이 새끼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네. 분홍님? 아 네네 그 나대 갑자기 이렇게 나대시죠 갑자기 왜 이렇게? 아 나대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 조용했잖아요 아까 전에 아 내가 억울해서 그래 인천님 나왔으니까 또 TV 나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방송 한번 어? 타보고 싶어서 그러죠 근데 그거는 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님도 갑자기 이 방에 들어왔어. 저는 어쨌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네. 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방지를 시켜야 된다고. 3경이 3경을 알겠으니까 조용히 해요. 이제. 내리는 거 어때요? 네. 내리면 금방 도망갈걸요? 3분 안에? 올려달라고 처음에 채팅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주문 못 받으면 다른 방 가가지고 또 이렇게 알 까는 거예요. 더러운 바퀴벌레 같은 년. 근데 인천님 근데 저 CV님도 님이 달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죠. 아 근데 저한테 책임은 없죠. 제가 무슨 보호자도 아니고. 예. 아니 그 갑자기 막 인천님이 올 때만 사람 확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면 또 확 빠지고. 아니 방송하는 건 난데 뭐 왜 그 방송에 불특정 다수들한테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가지고 무슨 군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분홍정자라는 저 이상한 분. 어 방금. 네. 근데 아니, 인천님 근데 저 사람. 네. 인천님. 네네.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이제 지신 거 좀 다시 복수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래요. 일단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네. 다들 들어보세요. 지금 다 방장님 네.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장님이랑 네. 저랑 예전에 그 목소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콧물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인천이 그때랑 똑같았거든요. 네. 지금? 방에 계신 여성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그 남자의 목소리는 이성이 판단해야 맞다고 봐요. 제가 네. 한번 판단해 정확하게 진검 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냠냠님도 혹시 엄마 나 TV 나왔었나요, 님도? 아니요. 저는 그냥 판단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왜 나대세요? 방금 이성이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냠냠님 같은 한번... 경우는 유기견이죠, 한 마리에. 네. 주인을 잃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불쌍한 존재니까 예. 네. 에... 그러면 일단 처먹으러 가세요, 냠냠님. 죄송하지만. 근데 인천에 근데 저희 방에 여자가 별로 없는데 딱 한 분 계시는데 저분한테 분홍정자도 같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겠어요 혹시? 분홍정자님 그럼 올라오기 전에 딱 정말 그 계속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골라만 주세요. 더 얘기하지 네. 마시고 예. 분홍님은 진짜 필요 이상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상할게요. 올리자마자 그렇지? 아니 근데 이럴 걸요? 미친네. 네. 왜 막 그렇게 아, 볼게요 한번 하세요. 실은 문홍님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아까 뭐 이해는 가는데 그래 너무 여성분이 또 계시네요. 아 근데 그 인천님 근데 이번엔 제가 아니, 불리할 근데...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흰둥이님이 아까 저한테 목소리가 안 좋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저 흰둥이란 그래서... 사람 굉장히 좀 반사회적 인격적이 같은데. 아 왜냐면 네네. 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팔짱 끼고 뭔가 불편하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한마디 내미는 예전에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강남역 시위 이럴 때 그 뚱뚱한 안경 쓰신 분이 손 내밀면 손바닥 내밀면서 예? 그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거야 했던 그 남자분 아시죠? 거의 그분 같아요. 왜 나대세요? 왜 대화에 참여도 안 하고 대화에 아무런 기여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가 팔짱 끼고 뭔가 불편하니까 나와가지고 일단 저분도 일단 여성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딱 골라만 달라고 합시다. 그냥. 저는 저분을 여성으로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안 하세요. 민초님. 네, 아니, 저분 스포츠거든요. 그래놓고 또 님 안 고르면 아니, 방장님. 내가 또 까서 또 안 골랐다 분명히 네, 또 그럴 아니, 거죠. 저기, 방장님, 근데 저분 스포츠머리 했단 말이에요. 포니테일하고 했는데 흰둥이님 저희 포니테일 같은 말 같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스포츠머리 아, 네. 하셨으면 네네네네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목소리만 여자라고 여자 취급을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취급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 나빴다면 네.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아, 그러니까 나대지 그... 말라고요. 왜 저분이랑 우리가의 그 관계에 우리가 지금 삼각관계 네. 아닙니까? 방장님과 저와 분홍정자 이 세 명과의 관계인데 왜 갑자기 팔짱 끼고 있다 같은 여자라고 보호해주세요. 아까 팬이에요? 여성 가족이에요? 좀 진정하시고 아니, 죄송해요. 일단은 어쨌거나 저희 네네. 또 핵심은 일단 저희 같이 누가 더 낫냐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저분은 저희를 평가해줘야 될 부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너무 나중에 또 궁색한 또 변명 만드시려고 또 너무 이렇게 저는 하지 근데 마시고. 방장님 목소리는 정말 어디 가서도 듣기. 아니 왜냐면 그 저번에도 이제 그렇게 또 변명하시고 또 나가셨던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방장님은 이런 목소리가 네네. 만들어지기까지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게임 방송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이나 아니 여기서 제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있나. 방장이라니까요. CV님. 네? 아니 방장이 코트 타러 다닌다면서 이런. 저 근데 님이 달고 온 똥개인가요 혹시? 아 저랑 엮지 말아주세요. 저는 저런 돈벌레 네. 그리마 달고 다닌 적 없거든요. 되게 그냥 존재 자체가 근데 제가 되게 봤을 때는 징그럽네요. 근데 인천님 닉네임 안 바꾸면 인천님 닉네임 안 바꾸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계속. 아, 일단은 그러면은 전 이렇게 합시다. 그 일단 깔끔하게 흰둥이님이랑 정자님이랑 어쨌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저 두 분에게 네. 평가를 받고 싶네요. 근데 생물학적인 여성이지 어떤 평가요? 아... 왜 저렇게 살까? 아니 평가를 받고 싶다길래 무슨 평가를 받고 싶으니 직접 해드릴까요? 아니 문홍님 목소리... 그냥 문홍님 그냥 그 더 이상 군말하지 마시고 그냥 딱 목소리만 듣고 눈치가 왜 없지 코트님이랑 저랑 둘 중에 누가 나은지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까지 종합 전적으로 제가 한 3대 0쯤 되거든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코로나 상태였대요. 지금 여성 세 분이 다 저를 골라서 아 물론 저는 솔직히 목소리 이렇게 자부심 부르는 건 싫어하는데 그냥 그때도 인천님이 하자고 해서 했는 건데 방장님 어디 가서 제가... 목소리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저보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인천님이 근데 뭐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 일단 방송... 뭐 다 아 저는 저 연기자예요. 저기 그 저기 두 분 여성분 그냥 깔끔하게 가수 아니야? 가수? 아 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척 하시죠? 근홍 정자님 네네 그 집중이 안 되세요? 집중되는데 아까 전에 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기분 더러웠거든요.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알겠어 이 살찐 토마토야 분홍님 와 네네 그 아까 전에 그냥 괴물같이 그러시다 갑자기 또 귀여운 척 하세요. 아 알았어 혹시 뭐 진짜 ADHD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뭐 성드립 치시는 거 아... 자 일단은 흰둥이님 아 네네네 방장님이랑 저랑 그 둘 중에 네. 목소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근데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닥치고 그냥 고르세요. 아 씨발 아 네 방장님이요 방장님 아, 네. 네. 이 방은 세뇌당한 정말 이상한 그 인간들만. 아, 인천이 저번에도 그 말. 기가 오염된 인간들. 흰둥이님 아니,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됐고요. 그러니까 인천님이 됐고요. 인천이... 분홍정자님 남았으니까 분홍정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분홍정자님. 네. 저는 인천나을이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목소리 안 좋아요. 원래 인천나을님이요. 거봐요. 그 1대1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흰둥이님이 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인천 나오니까 한 표 한다고요. 인천 나은님 노래하는 거 들어봐. 질질 싼다. 흰둥이님. 야 이 돼지야. 네. 왜 코딱지를... 아 흰둥이님 왜 코딱지 파고 귀에다 집어넣어? 아니 인천님 왜 자꾸... 아니 아까부터 그딴 식으로 흰둥이님 왜 귀에 털 났어요? 하세요. 오자마자 시비 탄 건 님이거든요? 귀에 있는 털을 저는 털 아닌가요? 기분 더러워요. 아 왜 귀에서 좀, 하얀색 털이 자라요? 인천님 그 자기 안 골라줬다고 이렇게 뭐
외모 자격도 까는 것도 아니지. 아니 신둥이님 너무 아니, 약간 비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신둥이님 정말 좋게 보려고 하는데도 아니 근데 신둥이님 왜 정육점 가가지고 돼지 비계에 조금 썰어달라. 아 인천이 그만 너무 결과에 승복하세요. 그냥 자꾸 그러지 말고. 어? 아 저 돼지는 지하를 말하네. 오전 아저씨부터 아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인정님 잘 잘했어요. 네. 아장님 분탕님은 그냥 아가리 좀 아 그냥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네. 제가 분탕 안 치고요. 흰둥이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흰둥이님 네. 혹시 귀에다 돼지 비계를 받으셨나요? 일단만 하시죠. 아. 아니 아니 돼지 비계 아니 저분이 정육점마다 12톤 건 이미였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육점 가가지고 돼지 비계 좀 썰어달라고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돼지 비계 써달라는 다음에 귀에다 박으셨잖아요. 일단 사람은 안 듣죠. 맞죠? 그렇고. 팩트죠? 그냥 자기 아 팩트고요.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그 다른 분들도 그냥 그 남성분 다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그냥 좀 봐주세요. 그냥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자기 진짜로... 안 고르면 그냥 매몰차게 그냥 뭐 욕하니까 아, 그냥 합시다. 좀 다른 분들 합시다. 그럼 이 방에 좀 이상한 네. 분 한 분이랑 제대로 된 여성분 한 분 계셨으니까 네. 이상한 분이 님 골랐잖아요. 인천님 이상한 분은 지금 이 방에 올려져 있고요. 네. 정상적인 여성분은 지금 이 방에서 내려가져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저는 돼지한테 한 표 줄게요. 아 그럼 제가 그 정상적인 분이랑 인천님이랑 같이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흰둥이님, 흰둥이님, 봐봐요. 저 말 잘 못 듣잖아요. 불러도 말 귀가 이상한 거예요. 아, 좀 흰둥이님 그만 괴롭히세요. 왜 비비탄을 귀에다 자꾸 넣을까? 거북하니까 대화하기가 싫어서요. 아, 듣기 싫어. 인천님, 왜 자기 안 골라주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후벼파시나요? 근데 흰둥이님도 인천 나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탁 쳐지 미친년아. 뭐라는 거야? 아, 소리가 좀 방장 수준 하네요. 보였죠? 네? 나가고 밥 왔지? 네 맞습니다. 밥 먹자. 밥 먹고 하자. 약발방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할게요. 옮겨 담아야 어떡해요? 상관돼. 옮겨 담아야지 보이게 음식물이 잘 보이게. 김둥이 기웃 기웃 정상인 같은데 왜 언제 구렁텅이로 빠뜨렸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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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하신 머리 미용실에서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왜 그렇게 꼽주려고 하세요? 맞아요. 저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이래서 이 머리 스타일이 보기 싫다고 그렇게 꼽주는 거 있어요? 저 여자분들 저렇게 말하는 타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꼽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코코넛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정신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먹방 할게요 여러분들. 팽톨 이 새끼 진짜 왜 삭발 안함. 강퇴. 동글이 피해망상자 개우진다. 몇 대 처맞을까요. 강퇴. 더 지져보시죠. 조용해졌네요. 리얼 크크만 쳐라. 강퇴. 얘는 왜 시청자랑 소통 안함. 강퇴. 그들은 개돼지입니다. 아 강퇴당사는 개돼지라고요? 아 맞아요. 자은 닮았다는 저시 개그튼년 강퇴해라. 아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마스크 삭발 반대 강퇴. 아우 맛있겠다. 어우 대하 냄새가 엄청 좋네. 비주얼 나쁘지네. 아 진짜?